0027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일전자입니다. 신일전자, 은는 동사는 1959년 설립되어 종합가전 생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함 동사는 하이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 마트 등 대부분의 대형 유통 할인점에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소재 대리점은 동사와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임 2022년도 3분기 기준으로 대형 할인점이 22%, 홈쇼핑 17%, 일반 대리점 및 특판 매출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풍기 등 여름 계절 가전의 매출 비중이 72% 정도 차지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59년 7월 설립되었으며 각종 전기, 전자기구 및 연구기구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선풍기가 주력 제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품질과 디자인을 강화한 프리미엄 생활가전을 통해 종합가전 기업으로의 사업 경쟁력 강화 중 대시 2017년 중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중국법인과 펌프 제조업체인 베트남법인을 청산함에 따라 연결대상 법인에서 제외되어 개별기업으로 변경됨 재무 대시 일반가전의 수요 부진 등에도 주력인 선풍기의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와 하절기가전의 판매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원가 구조 저하 및 판관비 증가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매각예정비 유동자산 처분이익 제거와 외화환산 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프리미엄과 음식물 처리기, 펫가전 등 신가전의 라인업 확대에도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신일전자의 시가총액은 150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일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87위입니다. 신일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7,104만 7,521 주입니다. 신일전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일전자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6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7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6배, 114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 원, 62억 원, 9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3번지억 원, 80억 원, 80억 원입니다. 신일전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7번지 80%이고 유보율은 136.1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3.6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88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일전자의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1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12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1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일전자의 종가는 2120원이며 주가가 신일전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일전자의 종가는 2120원이며 주가가 신일전자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신일전자은는 거래량 324,83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8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2,806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8,59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6,752주, NH투자증권에서 24,940주, 삼성에서 24,02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95,019주, 키움증권에서 59,123주, 한국증권에서 51,32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1,828주, NH투자증권에서 29,01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만 6,38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31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일전자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